자 이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행자 파트에서는 거의 대부분 조합에서 한 문제가 구성이 되고요. 어 지금 한 14, 15년 사이에 딱한번 조합 외의 영역에서 한번 출제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행자 관련해서는 뒤에서 논의하게 될 수용 방식에 있어서 중요한 쟁점이 되게 됩니다 해서 먼저 시행자의 경우에서부터 따지게 되면 수용 방식일 때 시행자 소 이제 공공시행자와 제가 민간 시행자로 구분을 하게 되는데요 이 공공시행자의 행정청은 바로 국가 지자체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국가의 대응해서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 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 대응해서 지방공사 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만큼이, 공공, 시행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될것이고요그럼 민간 렇게자라고 해서 도시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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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있습이다게 이렇게, 이서이제경이수를 따질 때 주로 뜨는 게이제 지자체하고 지방공사가 이슈가 되는데요. 지자체 지방공사라고 하는 거 믿을 수 있다. 이에 비해서 토지소유자는 믿을 수가 없 다 이렇게 뼈대 잡아 주시는 거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수용 방식에 관련한 쟁점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다음에 어, 이 주의하실게 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환지 방식일 때만 시행자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본 것처럼 환지방식일 때는요, 조합이 주된 시행자. 다만 예외 지자체 등에서 국가 지자체의 시행자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내용 자체는 큰 이슈는 안 되고요. 거기 이제 환지방식일 때 토지 소유자 또는 조합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토지 소유자는 이론상 경우에 불과하고 주로 조합이 주된 환지방식의 시행자. 그리고 이미 본 것처럼 환지방식일 때 지자체 등도 다 시행자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뼈들을 잡아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페이지 넘기면 시행자 변경 사유에서 두개의 숫자가 나와 있는데요. 요건 이제 주된 이슈는 아니고요. 자첫 번째 실직 인가 떨어지고 나서요. 2년 내. 공사에 착수하지 않는다. 사업 에 착수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 그래서 전체 그림 보실까요? 자, 우리가 이제 건설계, 자, 구체적인건설계획를 실시계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실시계 어 확정됐습니다. 기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2년 내 공사에 착수해야 되는데 하지 않게 되면 이때는 시행자 변경 사유가 된다. 요렇게 봐야겠고요. 어, 그래서 이제 우리 공법에서는 공사 착수, 사업 착수가 대부분이 2년 내가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2년 아닌 것 중에서 기억을 할만한 것이 뭐가 있냐라고 했을 때 어, 저게 있죠. 2년 아닌 것 중에서 어, 쟁점이될수 있는 것은 딱한 가지. 건축 신고 있고 나서 1년 내 공사에 착수하지 않게 되면 건축 신고 효력은 상실된다라고 하는 거. 여기 이제 건축법에서 1년짜리가 이슈고요. 나머지는 무조건 공사 착수, 사업 착수 2년에 이렇게 해석하실 것. 같아요. 그다음에 4번 항목 바로 가야 돼. 중간적인 필요 없고요. 이 4번 항목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돼 있어요. 토지 소유자 또는 조합의 1년 내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서 뭐 예외 있는데 일단 기본 1년만 보시면 돼. 해서 여기서는 이제 무조건 틀리게 구성을 하게 될 텐데 이런 구조죠. 자 우리. 자, 환지 방식일 때 토지 소유자 또는 조합이 시행자로 지정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얘들이요. 자, 시행자 지정되고 나서 실측 시작성에서 인가 신청까지 1년 내 이루어져야 된대. 1년 내 인가 신청까지 이루어진다. 1년 내 실측액 인가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이들은 어떠다 시행자를 변경할 수 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어 실시객 인가 신청이라는 주제까지 봤어요. 그래서 굳이 전체 그림을 보면 실시 시행자지정 되고 나서 실시객 인가 시작까지 1년 내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시행자를 변경한다. 그 다음에 실시객 인가 떨어지고 나서 2년 내 공사에 착수하지 않게 되면 시행자 변경 사유가 된다. 고그 정도까지만 보시면 좋겠고요. 오른쪽 페이지에 딱한번 나왔었죠 행정심판이라고 하는 거. 지금 우리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국가, 지자체, 그다음에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뭐 토지 소유자, 지방공세, 뭐 이런 애들이 쭉 있는데 행정청은요 국가와 지자체 한정이 되는 거죠. 자 행정심판이라는 거, 행정청의 처분에 대해서 어, 좀 불만 있을 때 이때 문제가 되는 것이 행정심판이라고 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행정심판이라고 하는 거, 직근상급 행정기관에 대해서 행정심판을 제기하게 될 텐데요. 자, 행정청이 아닌 행자가 행한 처분에 대해서는 지정한 자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한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거 이제 어디서 공부했냐면, 2 6페이지 가서 보시게 되면 도시군객 시설 사업에 있어서 그런 게 있죠. 바로 행정청이 아닌 행자, 행정청이 아닌 행자가 행한 처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는 지정한 자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한다. 요. 지정권자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한다 해서 자, 우리가 행정심판 얘기는 두 군데서 나와요. 국토계획법에서 26페이지에 지정한자 그다음에 도시개발법에서는 지정권자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한다. 요렇게 보시겠습니다. 그럼 이제 비용 부담 관련해서는 뭐큰 이슈는 되지 않고 그게 19회 때 나왔던 것 하나만 정리를 해볼까요? 바로 지중설로라고 하는 것. 일단 도시개발사업에 드는 비용은 시행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게 원칙입니다. 자 그런데 어, 설치 비용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지중설로 땅 밑에다 전선을 깔게 되는 것을 지중설로라고 부르게 됩니다. 해서 이 지중설로의 경우요 원칙적으로 설치 요구한 사람하고 설치 의무자가 각50 5대50의 비율로 그 비용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외라고 하는 게 문제가 되죠. 바로 환지방식과 주로 관련이 되겠죠. 어, 토지 소유자 조합 이렇게 어, 환지방식에 있어서 토지 소유자 또는 조합이 어, 만약에 지중설로 땅 밑으로 전선 깔아달라라고 요청하게 되면 설치 의무자가 그다음 배제 3분의 1 설치 요구자가 3분의 1의 비율로 부담한다해서 원칙은 필요 없고요 바로 지중설로 예외라고 해서 조합 같은 어, 경우 즉 설치 요구한 사람이 3분의 2, 그다음에 설치 의무자가 3분의 2라고 해서 요거 하나만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27회 때 관련한 문제가 하나 구성이 됐었는데요. 자 앞에서 한번 공부했던 내용들이에요. 다른 거는 뭐 필요가 없고요. 꼭 기억하실만한 주제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그게 있어요. 자 행정청끼리 어떤 다툼이 있다라고 했을 때그다 다툼을 중재하는자가 누구냐 했을 때행자부장하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주제가면 출제가 돼있었어요 이건 이제 국토개국에서 한번 다뤄져 왔던 내용을 도시개발법에서 끌고 돌아요. 그래서 제가 예를들 때 이런 얘기를 들었죠. 어, 경기 도지사 남경필 지사고요. 자 성남시장 이재명 시장이 맞짱 뜨게 된다. 그러면. 누구한테 신고해야 된다 행자부 장관에서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은 그거예요 우리가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로 이제 오답으로 출제를 하는데 기획재정부 장관은 나라의 살림살이를 담당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지자체끼리 다툼이 있을 때는 일단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나서는 것이 아니라 돈 문제를 할지라도 누가 행정자치부장관에서 지금 정부조직법 개정안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이제 안전행정부장으로 바뀐다는 얘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시험까지는 지자체장끼리 다툼이 있으면 어떻다 바로 이때는 일단은 행정자치부장관이 결정한 바에 따른다. 그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이건 따로 외우는 게 아니에요. 거기 이제 2번, 3번 번호가 잘못 매겨졌는데 시도지사가 시행자인 경우 뒤에 행자부장관의 결정에 따른다. 그다음에 시군구청장이 시행자인 경우 행자부장관의 결정에 따른다.라고 해서 자세한 내용 은볼 필요 없고요. 지자체끼리의 다툼에 대해서는 누가 행정자치부장관이 이 결정은 많에 다른데서 여기까지가 이제 사업시행자 총설 파트고 뭐큰 이슈가 되지 않는 영역 그리고 주로 시험 문제는요. 그다음 페이지 조합부터 출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 도시개발조합의 설립이라고 해서 세 단계 거쳐야 됩니다. 사전 동의라고 하는 거 설립인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설립등기라고 해서 총세 단계를 거치게 되면 조합은 성립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먼저 동의 요건 면적 3분의 1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해서 자 요구할 항상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게 숫자는 기본적으로 시험 문제 답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논의 포인트. 이 동의요건은요. 환지방식일 때 개발 계획이 된 사전 동의요건과 동일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거의 지문을 하나 보시게 했어요. 첫 번째 박스 1번 지문을 보시게 되면 조합을 설립하려면 중간에 면적 3분의 1 뒤에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지문이 틀리게 나왔어요. 왜 틀렸냐라고 했을 때 중간에 면적 3분 이상 또는 총수 2분의 1에서 틀렸던 얘기죠 자 지금 면적 3분의 2 이상이고 총수 2분의 1두 가족을 모두 충족을 하게 되면 어떻다 이때 바로 조합을 설립을 할 수가 있다 이런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면적 3분의 1 총수 2분의 1이라는 거 또는 이라는 게 에, 틀렸다. 그 이거는 일반 수험생 입장에서는 또는 이고 여기까지 구분을 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예 총차서 가셔야 돼. 우리가 이제 시험 문제 구성을 해가에 있어서예요. 시험 문제 구성을 해가에 있어서 어, 지금 숫자를 답으로 뽑는 경우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을 고르시면 숫자는 틀리게, 틀린 것을 고르시면 숫자는 옳게 내는 게 일반적인 출제 기술이에요. 그 당시 이 지문이 1번 지문에 깔아줬거든요. 그래서 많은 수험생들이 면적 3분의 2, 총 수입은 숫자 맞으니까 오른편 이렇게 해서 훅 갔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숫자는 기본적으로 답으로 구성하지 않는다. 숫자가 맞을수록 항상 의심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리고 잘 모르는 숫자가 시험 지문에들게되면다 유보고 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 숫자를 답을 뽑고 싶은 항상 이런 식의 기억 자 3분의 2, 니은, 2분의 2. 이렇게 아, 숫자 차원 이런 식의 문제를 구성하지 지문 중에 숫자가 나오면 거의 답이 되지 않는다. 요거 미리 알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동의요건 면적산물의 총수 2분의 1 이런 네. 게 있고요. 이 파트에서는 시험 문제에 나오는 쟁점은요. 바로 동의자수 산정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앞에서 개발 계획에 대한 사전 동의를 때도 동의자수 산정 방법이라는 게 논의 포인트였어요. 그래서 중복됩니다. 면적 산정할 때국공유지 면적을 포함해서 산정하게 된다. 자 그럼 두 번째 토지 소유자 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구분 소유자 다 라고 하게 되면 이때는 각 각을 각 토지 소유자로 선정한다. 그리고 동의를 받는 순서는요 사유 토지된 동의를 먼저 받은 다음에 국공지 관청에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보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또한 시대를 풍부했던 문제 자, 중간에 동의했다가 동의를 철회하게 되면 그 사람은 역시 어떻게 다 동의자 수에서 제외되게 된다. 이 정도로 기억을 해주실 것. 그래서 지금 면적 3분의 1, 총수 2분의 1이라는 이 동의 요건 숫자를 물어보는 것보다 주로 이렇게 면적 산정 방법 또는 동의자 수 산정 방법에서 주된 출제 이슈를 뽑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합의 설립이라고 하는 것첫 번째 단계 사전 동의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두 번째 자 설립 인가 등에 대해서 검토합니다. 그래서 조합을 설립하려면 도시개발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 일곱 명 이상의 정권 작성해서 지정권자에게 인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해서 오래전에 이제 그 문제가 하나 밑에 이제 문제가 있어서 문제가 되는데 자그 맥락을 보면 이 조합이라는 것은 지금 조건요 동의 얻어라 두 번째 아 어, 설립 인가를 받으라. 그런데 설립 인가라고 하는 것을 누구한테 받냐면 지정권자에게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분석을 해볼까요? 자, 지금요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 시 도지사 대도시장 예외 국토교통부장관 이런 구조로 되어있단 말이죠. 자, 그랬을 때이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라고 하는 것 원칙 시도지사 대도시장 예외 국토부장관 이렇게 봤는데 문제는 경기도지사가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냐라고 물어봤을 때, 자 이건 모르는 거예요. 만약 에 경기도지사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을 했다, 그러면 그 동네에서는 그 경기도지사를 뭐라고 부른다? 지정권자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국토부장관이 지정권자냐라고 했을 때 모르는 거죠. 자 지금 국토부장관은 지정권자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경북에 있는 초소규모 시군 단위에서 어, 만약에 거기에 국토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 했다라고 한다면 그 동네에서는 국토부 장관을 뭐라 부른다? 지정권자라고 부르게 됩니다. 옆 동네에서는요? 그냥 국토부 장관으로 불러주는 거예요. 뭔 얘긴고 하니 지금 도시개발구역을 자 지정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을 뭐라 부르고 지정권자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 조합을 설립하려면 지정권자에게 인가를 받으라뭔 얘기하냐? 자, 다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와 다르게 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도시개발구역지정이 있어야만이 바로 시행자가 될 수가 있다 이런 논리 구조예요. 그래서 그 밑에 문제가 되게 까다로웠어요. 문제를 한번 봐야 되는데요. 자 도시개발구역지정을 제한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것은에서 그 다음 편에 그럼 지문이쭉 나와 있어요. 뭐 조합이라든가 수자원공사, 관광공사 뭐 이런 것들, 지방공사 이런 것들 나와 있죠. 이 문제는 되게 까다로운 문제예요. 그래서 일단은 쟁점을 정리하면 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개발구역지정이 있어야만이 지정이 된 후에만이 성립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 지정권자에게 인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자 뭐야 이 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구역지정 전에 하는 것이 제한이거든요. 그래서 조합이라는 것은 구역지정 전에는 태어나 있지 않기 때문에 지정 제한을 할 수가 없다 이런 논리 구조이고요. 근데 시험 문제를 푸실 때 이런 문제 되게 까다로워요. 수자원 공사, 관광 공사 이런 게 나오게 되면 사람들이 멘붕에 빠집니다. 그래서 개들 찍게 돼 있어요. 아니야. 무조건 시험 문제 쟁점 뭐라고요? 우리가 많이 보신 게 뭐예요? 그중에서 지방공사고 도시개발조합 두 개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험 문제 답도 도시개발조합이거나 지방공사이거나 이렇게 찍으셔야 돼요. 그래서 설명은 드렸는데 항상 시험 문제를 찍어 가실 때는 어떻게 가자 연구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연구하면 안 되고요. 눈에 많이 익은 거자 정확한 법적인 쟁점은 모른다라고 할 때라도 눈에 많이 익은 것을 찍으려고 노력하셔야 돼서 좀 어려웠던 주제 받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로 출제가 되는 것은 설립인가의 변경이라고 하는 것이죠. 해서 자, 우리가 인가상을 변경하고 다닙니다. 원칙은요. 인가 받아야 돼요. 원칙은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예외죠. 바로 경면상의 변경. 우리 어, 법에서는 주된 사무소의 소지 변경을 예시하고 있고요시험문제는 항상 주된 사무소의 소지 변경의 경우에 어떻게 하나 신고해야 된다 이렇게 법이 되어 있어요 자 옆에 지문 보시게 되면 자, 틀리게 구성했죠 끝에 머리 보니까 변경 인가를 받아야 한다 라고 해서 틀리게 뽑았어요 자, 앞에서 제가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시험 제목 중에 틀린 것을 고르시오 라고 하게 되면 꼭 찾아볼게 없다 라는 표현 항상 주의하셔야 돼 물론 좀 있다 공부하겠지만 없다 중에 옳은 표현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없다는 기본적으로 틀렸다 이렇게 가셔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변경인가를 받아야 된다는 다 틀린 표현이에요 왜왜왜 왜? 왜? 우리가 항상 원칙 있고 예외 있단 말에 법정 구조를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지금 어, 조합에 설립인가 있고 나서 주된 사무소의 소재 변경 경매 현상을 변경하고자 한다 그러면 신고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출제위원들이 문제구성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 이~ 예외를 원칙에 붙여서 틀리게 구성을 하게 됩니다. 해서 이때는 어다아 바로 신고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항상 틀리게 구성을 해요. 그래서 이게 도시개발법서 세 군데, 정비법서 세 군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자 이런 구조 변경 인가를 받는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자자그 어, 예외로서 신고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나오고요. 또는 어 이것도 있어요. 변경인가를 요하지 않는다. 이렇게 법조문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좀 이따 실시해갈때면 나오게 될 텐데요. 근데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은 그 개별적인 6개를 분석해서 외우는 것이 아니라 시험 지문에 무조건 변경인가를 받아야 된다라는 표현이 무조건 다 틀린 표현이야 해서 단순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구체적인 항목이 나오면 다 뭐라고요? 이때는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면 다 틀린 표현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실 것 해서 이렇게 해서 인계상 변경이라고 하는 게 하나의 포인트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주제 세 번째 단계 조합은요 동의 설립인가 이어서 설립 등기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성립되게 됩니다 자 자연인의 경우에는요 엄마 뱃속에서 튀어나오게 되면 그 자체로 법인격을 취득을 하게 됩니다 자 이에 대응해서 자이 설립 등기라고 하는 거자 법인이 되기위한 요건이지 해서. 등기하게 되면 성립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법인이고요. 그리고 토지 소유자로 구성된 법인이다 보니까, 소위 제 사람들의 결집체에서 사단 법인으로 해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 민법 중 사단 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까지 해서 옆에 질문 보니까 좀 오래된 질문인데 조합은 지정권자로부터 설립 또는 변경 인가를 받으면은 성립한다. 해서 법인격을 취득한다. 해서 틀린 편 등기 있어야지 조합은 성립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문제 보시면 감독법과에 대해 아주 어려운 문제죠.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조합하고요, 정비법령상 정 사업조합의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설명 옳은 것을 고르시오 1번 숫자 나와 있고요 3번 4번 5번 숫자 나와 있습니다 답은요 2번 설립 등기로 성립하고 법인이다 이렇게 구성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하나하나 해설하게 되면 끝이 없어요 절대 외울 수도 없고요 그래서 외울게 뭐라고요 숫자는 답이 된다 되지 않는다 되지 하는데 이렇게 무식하게 정리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인 공부 방법. 일년에 숫자를 이렇게 과로연득기 문제 제외하고 숫자를 답을 뽑는 케이스가 약한 문제 정도밖에 불과합니다근데 숫자를 다 배제하게 되면 그한 문제 틀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대신 어떻게 간다고요? 아 어, 이게 어 지금 이제 남들 5지선다형 풀때 3지선다형 이렇게 풀어가실 수 있는 것이 숫자를 배제하는 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조합의 설립에 이어서 조합원부터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조합원 되게 자격 단순합니다. 도시개발구역 안에 토지소유자 이렇게 돼 있어요. 도시개발구역 안에 토지소유자를 얻었다 조합원으로 보게 된다. 이게 가장 간단한 쟁점이 되겠고요. 자, 이 조합원의 권리 의무라고 해서, 자, 평등한 의결권이있고요 경비를 납부할 의무. 아, 우리가 조합원의 자격 따질 때 나중에 정비법 가면 토지 등 소유자에서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외 지상권자도 포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 어, 여기서 도시개발법 조합원의 자격은 도시개발구역안의 토지소유자. 사실은 이것도 그래요. 기승전결 이렇게 이제 갔을 때 항상 시험 문제는 결파 에서 구성을 하거든요. 그래서 큰 그림을 잡게 되면 자, 도시개발구역안에 토지소유자라서 조합원이 됐다 라고 한번 전제를 해 보겠습니다 예이 사람은 요 면적에 관계없이 평등한 의사권을 갖는다 은이이게 얼핏 보면 람이상한것 같아 이게 뭐 어떻게 이제 해석을 해야 되냐면요 저거랑 똑은은 관점으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뭔람 하니 그자 그렇게 봐야 되죠 음 우리가 주식회사 주식회사는 지분에 따라서 의결권을 행사합니다 그러나 공법의 영역에서는 지분에 따라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아니죠 그래서 면적에 관계없이 평등한 의결권을 갖게 된다 그리고 시험문제에 나오는 쟁점은요 바로 경비 납부 의무라고 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조합 뒤에서 이제 공부하게 될 텐데 뭐 채비지 이런 내용도 공부를 하시게 될 텐데 문제는 조합은 그 지역 주민들 결집체이지 실질적으로 따로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합 운영비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내지 않았을 때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자이 조합은 시군구청장한테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2 6회때 답이 됐던 명제에서 자 그리고 시군구청장이 대신 돈을 받아주게 되면 그 받은 돈의 4%퍼센0 백분의 사를 아, 바로 어, 뭐죠 수수료로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되게 좀 어려운 주제인데 우리 공법에서 수수료 얘기가 세번 나와요. 그래서 시군구청장한테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그러면 시군구청장은 웬 입으로 돈 받아주는 거냐? 그것이 아니라 수수료 4% 받아 먹는다. 해서 저는 이제 마지막 이 계산 문제형 틀어 나왔던 게어 조합이 조합이 시군 구청장한테 어 징수를 의뢰해서 50억을 빙을 뜯었다. 그러면 얼마를 먹을 자 조합이 시군 구청장한테 아어 수수료를 줘야 되냐? 2억 이런 문제 한번 마지막으로 계산 문형태어 구성이 됐었고요 하여튼 26회 때인가 나왔던 주제 중에 하나가 시군 구청장한테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이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제 쟁점이 다뤄진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현재 정리를 해 봤고요. 해서 정리합니다. 자, 지금 조합 5원의 자격 도시 개발 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 해서 권리로서 면직에 관계없이 평등한 의권을 갖게 된다. 그리고 나서 지금 구청장, 지금 구청장한테 수수료 납부할 의무가 있는데 내지 않게 되면 시군 구청장한테 징수를 위탁할 수 있고 수 수수료는 4% 일단 정리합니다. 두 번째 주제 임원이라고 해서 조합의 임원은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이 된다 해서 사실 우리 조합원의 자격이라는 게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소유자 이렇게 되어 있었고요. 대부분의 조합원이라고 하는 사람, 토지 소유자는 의결권을 갖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공부할 것까지는 아닌데, 의결권이 없는 조합원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조합장, 이사, 감사가 임원이라고 하는 범주가 될 텐데, 이 임원이라는 거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이어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어야겠고요. 두 번째 조합장 어, 자. 뭐 대의원의 의장이 된다. 요건 이제 나중에 정비법에서 필요한 지문이고요. 뭐 그다지 중요치 않고 그럼 겸직 금지. 겸할 수 없다. 왜이게 뭐라고요? 겸할 수 없다. 없단데 다오른편이에요 제가 앞에서 우리 시험 지문 분석하다 보면 없다는 거의 다 틀린 편이 많은데 외울 거 겸할 수 없다. 겸직은 금지가 되게 된다. 요거 하나 이슈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건 답은 안 뽑아요. 그래서 뭐 조합 이사는 뭐~ 조합장을 겸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을할 수도 있을 텐데 일단은 겸할 수 없다 없던데 오른편에서 자 오늘 오른 뒤에 서도 없다 중에 오른편 하나 공부하시게 될 텐데 웬만하면은 이제 없다 중에 오른편 따로 기억을 해 주셔야 되구요. 어, 잘 모를 때는 없다는 틀렸다 이렇게 무식하게 정리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감사의 대표에서 앞에 보지 마시고요 우리가 왜 이렇게 뭐라고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매드뭐 이런저런 사연을 깔면서 이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조합장이 조합을 대표한다 등다 틀렸어요 그 앞에 경우에 있어서 총네 개가 나옵니다 자조합장 이사의 자기를 위한 조합의 계약 소송에 대해서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외울 게 뭐라고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단순화시켜야 돼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해서 뒤만 보시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 따져 물을 필요가 없어요. 그죠?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와 있는 것이 자격 상실 별로 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정한 결격사유에 해당이 되게 되면 조합 임원은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임원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데요. 여기까지 뭐 구성할 가능성 은 낮아요. 나와도 사이드 지문이고 옛날에 지문 중에 그런 게 한번 있었죠. 뭐딴건 아니고 조합 원, 조합원 1에이한 조합원 경우에 해당되면 그 자격을 상실한다. 그런 거 없어요. 조합원은 땅 팔게 되면 그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겠죠. 그걸 제하고 따로. 이 임원에는 일정한 결격 사유라는 개념이 있지만은 조합원에게는 결격 사유 뭐 이런 것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뭐외이올건 아니고 시험 문제에 답을 맞춰야 돼요 자 주연 이슈들 의결권을 가진 자만이 임원이 될수 있다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만이 조합장이 될수 있고 이사가 될수 있고 감사가 될수 있다 겸할 수 없다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요 정도까지가 임원과 관련한 주연 이슈 그다음에 자 어려운 거고 정말 양이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총의 필수적 의결 상이라고 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조합의 의사 결정 등을 함에 있어서 반드시 총의 의결을 거쳐야 된다라고 하는 거자 아, 중요한 상이란 개념이죠. 사소한 상은 그냥 대의원에서 의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상 반드시 총의 의결을 거쳐야 된다. 이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장관의 변경이 제일 앞에 나와 있네요. 개념 볼게요. 우리가 국가의 헌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조합에는 장관이라고 하는 개념이. 존재합니다 그랬어요 헌법 바꾸려면 전 국민이 나서야 듯이 자정부를 변경할 때는 반드시 전 조합원이 다 나서야 된다 바로 총회 필수 의결상 첫 번째 항목이고요 두 번째 개발 계획의 수립 변경에서 자 우리가 이제 개발계획 어떤 신도시를 건설하겠다 큰 틀의 그림을 얘기하게 될 것이고요 이 개발계획 수립할 때또 변경할 때 모두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돼요. 어떤 게 문제가 되냐면 개발 계획 수립할 때총의 의견을 거쳐라. 요거는 왜 말이 안 되냐면 자 우리 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 개발 계획 지정한 다음에 태어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개발 계획 수립할 때 총회 의결을 거쳐라. 이런 말도 안 되는 법조문이 들어가 있다고. 근데 수험생 입장에서는 그냥 외우시면 되는 거예요. 개발 계획 수립 변경도 반드시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리고 세 번째 줄어나오는 것이 임원의 선임이라고 하는 개념이죠. 자 임원은요. 조합장, 이사, 감사 등으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합장이 됐든 이사가 됐든 감사가 됐든 반드시 이런 사람들을 선임하기 위해서는 총회 의결을 거쳐라. 마지막 환지 계획의 작성까지 정말 외울 게 많습니다. 그래서 22회, 23회, 24회 정도까지 도배했던 문제가 총회 필수 의결상 해서 음, 다시 어, 청구라 변경, 개발계획수립 변경, 환지 계획작성 임원의 선임까지 요렇게 네 가지는 어떻게나 반드시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요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회 필수적 의결상이라고 하는 거. 여기 이제 요즘에 좀 출제가 좀 사실 덜이 나오고는 있는데 반드시 암기하실 것같 그러면 다시 한번 주요한 쟁점 정리해 볼게요. 자첫 번째 조합원의 자격, 도시개발구역안의 토지소유자. 두 번째 자이 조합원은 미원적에 관계없이 평등한 의결권을 갖게 된다. 그리고 경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데 경비를 납부하지 않게 되면요. 이때는 어떻게든 시군구청장, 시군구청장의 아, 다시 이렇게 증수를 위탁할 수 있고 수수료 몇 프로 4%라고 하는 것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논의할 것이 그게 나오죠. 어, 그 다음 논의할 것이 어, 지금 문제되는 것들 그렇게 봤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아, 임원 얘기. 자 임원 관련해서는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이 해야 된다. 그리고 겸할 수 없다. 그리고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등이 있었고요. 제일 어려운 게 바로 총의 필석 의결상이라고 해서 개발 계획의 수립 변경, 그리고 어, 환계객작성 임원의 선임 그리고 정원의 변경은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된다. 이렇게 봐야겠고요자 그다음 넘어가서 문제 중에 하나 잘못된 게 있어요. 해설이 잘못 편집이 된게 있는 있는데 사번 문제. 교재 94페이지인가사번 문제 보시게 되면 조합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해서 일단 거기 삼 번은 아니에요. 답이 사 번이고 해설도 잘못 입력이 되어 있는데요. 사번 보니까요. 답 체크해 드릴게요.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려면 국공지를 제외한 해당 도시개발구역 면적 삼분의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라에서 자 면적 3분의 총수 2분의 1은 옳은 편인데요 국공유지 제외가 틀렸죠 그래서 앞에 우리가 도시개발과 이점 면적 산정하는 방법 등 논함에 있어서 이렇게 봤었죠 자 지금 면적을 산정할 때 국공유지 포함이라고 봐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또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면자 바로 고분 소유 관계 관련해서 어자 고분 소유자는 각각을 토지 소유자로 계산한다. 그다음에 또 하나 문제됐던 것이 동의다 처리하면 그 사람은 동의자수에서 제외한다. 이런 게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사번 문제는 답이 사 번이 되고요. 해설도 국공제외 요게 틀렸다 해서 편집이 잘못돼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만 체크해드렸고요. 바로 이어서 교재. 9 7칠 페이지인가요? 실시객이란 주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객은요 약 5년 동안 두 문제가 구성이 됐나 해서 많은 출제가 이루어진 않는데 우리 수험생 입장에서 외울 건딱세개 명자 최대 세 개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아, 전체 그림 보실까요 우리 앞에서 한번 공부했었어요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자 지금 시행자가 지정되고 나서 1년 내 실시객 인가시장 환자방식을 하지 않게 되면 시행자 변경한다라는 개념 그리고 실시객 인가 떨어지고 나서 2년 내 공사에 착수하지 않게 되면은 역시 시행자를 변경하게 된다. 이런 것들 공부를 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뼈대를 잡아 주신 상태에서. 어, 검토할 것 바로 실시계획 작성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그림 보시게 되면 앞에서 이제 개발계획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었고요. 그러면 실시계획이 있습니다. 개발계획은 어떤 신도시 건설에 대한 큰 틀의 그림을 얘기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실시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좀 구체적인 계획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실시계획 개발계획에 맞게 작성이 돼야 되고 지구 단위객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 지금 별개는 아니고, 실시 계획은 모를 개발 계획을 구체화시킨 계획이다. 그리고 구체적인 계획이다. 라고 하는 부분에서 지구 단위객이 포함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건 뭐 나와도 답이 아니죠. 해서, 요건 이렇게 가십시다 우리가 지구 단위객이 뭐냐? 라고 했을 때, 앞에서 지구 단위객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될 상, 기. 건이라고 하는 게 있었죠. 그래서 기반 시설의 배치와 규모 그리고 세트 세트 아, 바로 건필, 용적률, 용도제 높이 최고한도, 최저한도 이런 것들이 지구 단계의 필수적 포함상 이렇게 맞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자, 이 지구 단계에 실시계획이 들어간다 라고 하는 얘기는 이것은 아주 고체된 계획이다. 이렇게 해석해 볼수 있겠고요. 거기에서 이제 두 번째 포함 내용에 뭐가 있냐면 얘예 앞에 첨부라는 단어 있고요. 그 밑에 관련 인 허가 서류에 제출해서 제출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자 시험 질문에 자 첨부한다 혹은 제출한다 이런 것 뜨게 되면 무조건 다 오른표. 자 답도 안 됩니다. 그냥 흔들려 주는 질문이야. 뭐를 첨부하는지, 뭐를 제출하는지 디테일한 내용 외울 수 없어요. 그래서 첨부 제출 무조건 오른편 단순하게 가실 것. 첨부 제출은 무조건 오른편. 그래서 이런 것들이 소위 절차에 관련된 지문인데 우리 수험생들이 절차에 관련된 내용을 다 소화를 할수 없어요. 자, 그러다 치고 자 이제 실시계획 작성했으면 확정짓는 걸 이걸 실시계획의 인가라고 부르게 됩니다. 실시계획 인가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요. 이는이 실시계획 인가. 라고 하는 이 개념 관련해서 일단은 지정권자를 모셔야 돼. 자 볼까요? 이 실시계획은 모의적표라 개발계획에 적합하게 수립을 해라, 부합되게 수립해라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개발계획을 수립했던 사람이 바로 지정권자가 될 것이고 이 문제 실시계획이 개발계획에 부합되는지, 부합되지 아니한지를 가장 잘알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지금 실시계 인가에서 어, 인가권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가는 하 경우가 있고 시도지사가 인가는 하 경우가 있어요. 원래 법정은 그렇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권자가 실시계 작성 인가에 있어서 국토교통부 장관 지정권자의 경우에는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의 의견을 들어야 되고 시도지사가 실시계을 작성 인가는 하 경우에 있어서는 지금 곧 청장의 의견을 드어야 한다. 이게 원래 하나의 법 조문이야. 근데 우리 시험 지문은 그다음 지에 나와 있는 거 지정권자가 실시가 작성인가에 있어서 시도 지사가 지정권자이면 시군 구청장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이 문제를 갖고 더 이렇게 많이 구성을 해요. 그래서 지금 국토부장관은 시, 도지사 등의 의견을 듣고요. 바로 시, 도지사인 지정권자는 시군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거 질문할 때 틀리게 내죠. 어떻게 시, 도지사인 지정권자, 국토교통부장관 협의된다. 이런 식으로 장난을 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단순화시켜돼요 시, 도지사인 지정권자, 시군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해서 요렇게 해서 실시계획 착성 인과 관련해서 첫번째 암기사항뭐 실시계획 파트에서는 시 도지사인 지정권자 시군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요거 하나 이슈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번째 암기 항목 자 변경 인가죠 자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습니다 이 내용을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그럼 또 인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외, 일정한 상을 변경할 때는 이때는 인가를 요구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원래 법정은 여덟 개 나와 있어요. 외울 수 없어요. 그죠?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었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이때는 신고하면 된다. 근데 시험에 나올 때는 틀린 것을 고지할 때 변경 인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했었고요. 그다음에 <laughs> 지금 어디에서 자 도시개발법에서 실시획의 변경이라고 하는 거. 기본적으로 자 인가를 받아야 한다. 근데 시험에 항상 예외되죠이 이런 이런 항목을 변경할 때 이때 인가를 받아야 한다라는 식으로 해서 틀리게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묶어서 가자고 그랬어요. 첫 번째 자 아, 이런 얘기 했었죠. 없다라는 표현은 틀린 표현. 요거 하나 기억해 주십사. 두 번째가 두 번째가 되는 것이 그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인가를 받아야 된다 만약에 그 앞에 구체적인 뭔가가 나오면 다 틀린 편에서 요렇게 기억을 해 주십사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마지막 쟁점 실식 고시가 있으면요 도시공관리계획 결정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해서 요즘은 거의 내지 않는 주제인데요 자 원래 제가 가볼까요 도시공관리계의 결정은 누가 합니까 시 도지사 대도시시장 예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고자 아, 바로 도시공관리계획 결정을 하게 되죠 그런데 실시계획 인가하는 사람 누구입니까? 바로 원칙은 시도시 대도시장 예외 국토교통부장 그래서 따로 이 실시계획 고시 있게 되면요 관리객 이반 결정할 필요가 없이 그냥 관리객 결정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외울 게세 가지예요 첫 번째가 시도지사인 지정권자가 실시계획 작성 인가함에 있어서는 누구의 바로 시군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요건 항상 틀리게 할때 국토교통장과 협의해야 된다. 이렇게 구성을 하고요. 두 번째 문제가 될 것이 그거죠. 이러이러이러한 내용을 변경함에 있어서는 어떻다? 이때는 인결을 요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 있겠구요 세번째 자 이러이러한 실시계 고시가 있으며 다다 도시공관리계 결정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해서 주로 이제 변경인가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시도이사 시군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요 두개를 가지고 거의 문제 구성을 하고 아주 오래전에 실시계 고시가 있으면 도시공관리계 결정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요렇게 확인했던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용 방식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가볼까요? 그래서 지금 실시의 파트는 많이 안 나와요. 자, 다시 처음부터 수용 방식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죠. 자, 지금 도시개발사업을 시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랬을 때 시행 방식이라고 하는 거 앞에서 공부하셨어요. 바로 이 개발계획에서 개발계획서 시행 방식을 결정하게 된다. 그런데 이것이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 등 들어가면 무슨 방식? 수용 방식 대지. 지가 들어가면 무슨 방식 환지 방식 이렇게 봤었고요. 그리고 앞에서 공부하실 때 만약에 수용 방식 이게 되면은 이때는 뭐가 필요다 하 바로 세부 목록이라고 하는 것을 개발계획에 입력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 개발계획서 바로 입력 수용 방식이라고 하는 어, 세부 목록을 입력을 해야 되는데 앞에서 공부하실 때이 세부 목록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개발구역 지정한 후에 포함시킬 수 있다. 요런 거 한번 지적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게 있었죠. 바로 어이 세부 목록 어 고시가 있게 되면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해서 요 정도가 수용 방식 관련한 기본적인 틀이었었고요. 그리고 우리 수용 방식에 시행자가 이슈가 됐죠. 공공 시행자로서 국가 있었죠, 지자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 있었고요, 지방공사까지 있었죠. 그리고 민간 시행자로서 토지 소유자. 그래서 지금 수용 방식 얘기를 할 때는 자 주인공이죠. 주어가 핵심이 돼요. 그래서 자 일단 제일 쉬운 거. 바로 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수용 방식일 때 시행자가 될 수가 없다. 요거 하나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조합은 환지 방식일 때만 시행자가 되게 된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그렇게 봐야겠고요. 그리고 나서 또 이제 문제 삼게 되는 것자 고액이 시행자에게 가장 기본이 되게 된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지자체 지방 공사 나오게 되면 공공 생제자 믿을 수 있는자 이런 개념을 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어, 토지 소유자인 생제자는 믿을 수 없다. 이게 뼈대 중에 뼈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이제 기본 전제를 삼고 있고요. 먼저 토지 등에 수용해서 수용할 수 있는 시행자 모든 시행자 지금 보면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지방공사, 토지소유자 모두 수용할 수 있습니다.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는요, 바로 민간 시행자라고 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민간 시행자, 바로 토지 소유자 인 시행자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될 텐데 이 민간 시행자의 경우, 자 그냥 수용할 수 없고요. 면적 3분의 1 이상 소유하고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바다에 한다. 그런데 옆에 지문 한번 볼까요. 지자체인 시행자 토지를 수용하려면 면적 3분의 3을 소유해야 된다. 틀렸죠. 두 번째 지방공사인 시행자 아 바로 동의 없이 도시개발사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 사용할 수 없다라고 해서 틀리게 뽑아왔어요. 만약에 입 라고 하게 되면 옳은 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자 계속 강조 드리는 게 시험 지문 중에 없다라는 말이 있으면 무조건 틀린 편 이렇게 항상 의심하시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3번 지문도 지방 공산 시행자 수용 사용함에 있어서 토지 소유자 일정 비율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해서 틀리게 나왔죠. 그래서 좀 오래전 문제 유형인데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공공 시행자는 아무런 요건 없이 어떠타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다. 민간 시행자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을 해야만 이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다해서 자요 얘기를 보려면 25페이지 가서 비교를 할게 있어요 이게 국토계획법에서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에 있어서 시행자는 기본 구조가 똑같아요 그 24페이지부터 보시게 되면 도시군계획시설 사업 행자 행정청 경우가 있고 비행정청 경우가 있다 시험에 나오는 것은 비행정청 얘기죠 그래서 원래 비행정청이 사업 시행자가 되기 위해서는 면적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고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 근데 그 시험에 안 뜨고 이 비행정청 중에서 토지공사, 지방공사 인 시행자의 경우에는 토지공사 시 지방공사 시행자의 경우 동의를 요구하지 않는다. 그래서 옆에 23회 때, 27회 때 계속해서 답을 뽑아요. 바로 한국토지주택공사 동의를 얻어야 된다라는 식으로 도배를 하거든요. 똑같은 구조야 지자체 지방공사 동의를 얻어야 수용할 수 있다. 그럼 틀린 표현이에요. 그래서 토지수지자는 내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항상 틀린 것을 고시할 때 지자체 지방공사의 시행자 동의 등을 얻어야 된다. 해서 어, 마치 마치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그2 5페이지였었는데그 내용이랑 똑같은 구조에서 계속 구성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일단은 어, 토지 등을 수용해서 정리하게 되면 첫 번째 암기 하실 거 지자체 지방 공산생자 수용하기서 아무런 요건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렇게 봐야겠고요 이에 비해서 자 토지 수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춰라 근데 토지 수자는 시험이안 뜨고 항상 시험 치면은 지자체 지방공사 일정한 동기등을 어디에든 다 틀리게 뽑습니다 그리고 이미 공부했던 거 바로 수용 가능식의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라는 표현을 편은 뭐가 바로 세무 고시가 있으면 어떻다 오른편 이렇게 가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정리면 하 우리 수용 관련해서 국토계획법에서는 실시계획 고시가 있게 되면 어떻다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봤었고요. 자, 그다음에 도시개발법에서는 세무 고시가 있으면 어떻다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상당히 이제 이 파트가 어려운 내용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요것만 정리해 볼게요 수용 방식 이라고 하게 되면 개발 계획에다가 세부 목록을 입력을 해야 된다 이 세부 목록 이라고 하는거 개발 계획 수립한 다음에 차근차근 포함시킬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세부 목이 고시가 되게 되면 이때 바로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27회 때 이 문제가 출제가 되어어요 사업,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라는 표현 앞에 개발계에 세무고시 가 있게 되면 사업 인정 및 고시 가 있는 것으로 본다 해서 이렇게 확인해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시대를 풍미하는 문제 재원 확보 대책에서 요즘에 이제 한참 이슈가 되고 있는데 다만 주의하실 게 요즘에 출제 경향 중에 하나가 디테일하게 구성을 하지 않습니다 수용 방식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옳은 것은 틀린 것은 이렇게 구성을 하기 때문에 각 토픽 주제별로 집은 두개세개 개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먼저 자 도시개발채권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이 도시개발채권 일단 기본 구조 자체가 지방채라고 하는 개념부터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지방채가 뭐야 지자체가 돈을 끄게 되고 지자체가 빚을 지게 되는 것을 지방채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발행자 시도지사 또는 지자체장 도시 개발 사업 또는 도시군 계 시설 사업에 필요한 자금 조달에 대해서 도시 개발 채권 발행할 수 있다. 이런 명제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 제일 매입 의무자까지 가서 볼까요? 토지 형질 변경 허가를 받은 자. 이렇게 원칙적으로 도시개발 재건을 매입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리 구조를 잘 잡으셔야 돼. 지금요. 지자체장, 시, 도, 지사가요. 도시개발 사업하려면 수용방식을 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재원을 확보해서 돈을 꿀수 있다. 또는 도로학교 공원을 만드는 사업, 도시군계 시설사업을 위해서 재원이 필요하면 돈을 꿀 수가 있다. 누구한테도 꾼다고요? 토지. 형질 변경 허가를 받는다. 좋은 일이 생긴 분입니다. 우리 국토개에서 개발행위라는 게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는 행위 등 있었거든요. 그 중에서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받는 사람, 아우 축하합니다. 돈좀 꺼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바로 도시개발재권의 매입 의무다라고 할 것이고요. 자, 이 파트에서 시험 문제 답이 되는 주제, 가장 중요한 이슈는요. 바로 이 도시개발 채권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행정, 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자, 이게 앞에서도 계속 얘기를 했던데, 자, 우리가 앞에서 그런 얘기 했습니다. 지자체장끼리 뭐 이런저런 도움 문제 때문에 개선하고 있다. 그러면 누구한테 행정 자치부 장관에게 어, 조정, 그 사람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런 것들을 앞에서 비용 부담할 때 한번 지적을 했던 바가 있습니다. 거의 동일한 논리 구조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시 개발 채권이라고 하는 거, 지자체장이 돈을 꾸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바로 행자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 이유를 정함에 있어 조례를 정하게 되는데 결국은 행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논의 포인트. 항상 문제구성을 제일 쉬운 것이 기획재정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아주 그럴 싸해 보이거든. 나라 살리면서는 기획재정부 장관이니까. 근데 정확히 구분하실 게 지자체 장관의 어떤 어~ 지자체에 있어서 돈 문제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아니라 행자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데 있어. 지금까지 시험 문제 두 가지가 좀 구성가 있습니다. 첫 번째, 누구한테 돈을 꿀 것이냐라고 하는 것 바로 토지 형질 변경 허가를 받은 자. 너무 오래전 문제고요. 최근 문제에서 논의 핵심 포인트는 항자부장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머지는 부대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뭐 김영증권 도 무기명 증권 나올 수 있어요. 자, 등록하에 발행한다는 얘기가 김영증권 얘기고요. 무기명 자 나중에 그 종이 조각리 들고 오면 돈 주겠다 이런 취지인데 자한 페이지 넘기면요, 제일 이제 이슈가 될 만한 것 중에 하나가 주의하실게 지금요 토지 형질 변경 허가를 받은자가 지자체장에돈 꼬달라고서 어쩔 수 없이 돈을 꼬졌어요. 예, 그러면 나중에 돈 꼬주면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했을 때 나중에 돈으로 돌려주게 됩니다. 그게 이제 상원이라고 해서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주 내에서 자 바로 자산상은 조리로 정하게 돼있고요 특이한게 소멸시요. 효예 우리가 공법상 채권의 소멸시효 5년입니다. 5년이라고 하는 얘기는 원금 5년 이자 5년이라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그런데 얘만 특이하게 이 도시개발 채권의 소멸시효 원금 5년 이자 2년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얘만 좀 특이한 구조로 되어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아, 바로 도시개발채권의 소멸시효라고 하는 개념 확인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 확인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와 있는 것.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일단 이 파트에서 결론 지문딱두 개, 한개 정확히 가실게. 요 도시개발채권은 도시개발사업 또는 도시군계획시설사의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자체에서 돈을 끊는 것이다. 그래서 한자 부담하의 승인을 받아라. 그리고 일정 기간 지나면 돈으로 다시 돌려주게 된다. 그런데 이 사람이 빨리 돈을 안 찾아가 그러면 소멸시효 원금 5년 이자 이년이이원이원이 이자 이자 많이나이는데 사실은 답은 아니에요. 보통 이자 것을 고르지 할때 얘는 뭐7년이 3년, 5년자뭐 1년 이런숫자바꿔치기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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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문이에요. 그래서 숫자를 외우긴 외우는데 이 자체가 답이 되지는 않는다 해서 지금요 제일 처음 우리가 재원 확보대책으로 논의했던 것이 도시개발사업 등을 시행하가기 앞서서 수용방식 이면 돈 많이 들어가니까 돈을 좀꾸는 제도 이게 바로 도시개발 채권 에 관한 주제 살펴봤고요 두 번째 가 토지상환채권 요건 이제 사업 하는 와중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수용방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해 가며 있어서 토지소유자 등에게 보상금을 주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보상금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조성 토지을 분양하는 방식이라고 하는 것 이게 수용 방식의 기본 구조입니다. 그런데 거기 토지상환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의 나와 있는데 이런 논리구조예요. 지금 현금 보상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앞으로 만들어지게 될 토지 또는 건축물로 대신 주겠다 라고 하는 것을 토지상환채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거의 중간에 발행 규모에서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해야 된다. 맨날 기어 나오는데 다 많이 에다 많이 해, 얘는 해서 최소한 반 이상은 어떻게 해라. 현금으로 줘라. 이런 취지가 될 것이고요. 이 파트의 출제 포인트는 거의 딱 하나 정형화되어 있어요. 딱 하나. 정리한다면 바로 지급보증이라고 하는 개념, 지급보증. 그래서 민간 시행자 아무래도 수용방식일 때 민간 시행자는 토지소유자 한 명이 있겠죠. 그래서 이 민간 시행자의 경우에는 지급보증을 받아야지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논리 구조는 그죠. 믿을 수 없다. 믿을 수 없어서 게라 보증을 필요한다. 그럼 거꾸로 지자체, 지방공사와 같은 공공 시행자에서는 지급보증을 요구하지. 아는다 해서 요즘엔 좀 출제가 더딘데 어찌 됐든 이파트에 가장 유력한 출제 포인트는 항상 틀린 것을 고르시오. 할때 지자체 시행자 또는 지방 공사 시행자 지급 보증을 받아야 한다. 그래야지 토지 상환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그럼 틀린 거예요. 지자체 지방 공사 시행자의 경우 어떻다? 지급 보증을 요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요렇게 봐야 할 것이고요. 그다음이는뭐 발행자가 잠깐 내가 이런 못 해요. 해서 어 일단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 토지 상환 채권은 지금 현금 줘야 되는데 돈이 부족해서 나중에 채권 보상을 하는 그런 케이스예요. 그래서 어떻다고요? 이때는 지급 보증이라고 하는 게 논의의 포인트가 되겠다. 이렇게 봐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양도 가능성에서 김영식 증권. 자, 일단 이거는 딱 하나짜리인데요. 금은 하나짜리인데 지금 토지상환채권은요 원칙이 김영식 증권이에요. 김영식권이라고 증 되어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채권 종이쪼가리에 누가 이 돈을 받게 될 것인지가 아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런데 김영식 증권이라고 하는 부분은 법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양도 양수가 안 된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데어떻다고요어 아, 바로 일정한 경우 양도 양수가 가능하다. 해서자 지금 어, 거기에 일정한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김영식 증권임에도 불구하고 양도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에서 정례명걸을 끝다요. 여기에 나중에 이제 비교되는 게 주택법시 주택 상환사채 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게 될 것이고요. 이 주택 상원 사채라고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그것도 김영식증권인데 나중에 양도가 일정한 경우에 가능하다 이런 게 나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파트에서 토지 상원채권 요즘에 출제가 덜인데 하여튼 포인트 믿을 수 있는 자, 믿을 수 있는 자공공생전 지급 보증을 요구하지 않고 민간생전 어떻게라 지급 보증을 받아야 한다. 이 정도까지 그리고 어, 토지상환채권 김영식증권 임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경우에 어떻게 할수 있다? 양도할 수 있다. 이렇게 봐야겠고요 그다음 거의 안 나와요. 15년 동안 한번 나왔던 게 선수금이에요. 자, 지금 토지상환채권은요. 지금 당장 보상을 해야 되는데 돈이 부족해서 앞으로 만들어지게 될 토지 건축물로. 나눠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토지 아, 아, 상환 채권이었었죠. 이에 대해서 선수금은요. 조정토지 또는 원형지라고 해서 이게 이제 도시개발사 판 다음에 이 토지 등을 나중에 팔아먹어야 되는데 자 사업 끝나기 전에 미리 땡겨서 팔아먹는 것을 선수금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갑을 비슷한 개념이죠. 그래서 이건 다른 건 필요 없고요. 민간시행자의 경우 공사진청률이100% 10 이상 1대 선수금 받을 수. 다. 100분의 10효력되면안 돼요. 믿을 수 없는 토지 소유자 같은 민간 생자 의 경우에만 어떻다. 공사 진척률을 따진다. 그럼 공공 생자는 공사 진척률 몇 퍼냐? 그런 법조문이 없어요. 그래서 이파트를 문제 구성하면 딱한 가지예요. 지자체 생자가 선수금 받기한 공사 진척률은 100분의 10 이상이다. 지방 공사 시행자가 공사 아, 자 뭐죠? 선수금 받기한 공사 진척률은 100분의 10 이상이다. 이것만 갖고 구성을 하게 돼서 그게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그래서 자 토지 소유자와 같은 민간시행자만 공사 진정으로 따진다. 그러면 정리해 볼까요? 지금 재원 확보 대책의 첫 번째 포인트 도시 개발 채권 지자체장 바로 시 도지사가 도시 개발 채권 발행을 할 수가 있었고요. 자이서논의 쟁점이라고 했던 거 행정 자체 부정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요거 하나 그리고. 보증될 변경허가를 받은 자에게 돈을 꾸는 것이다. 이게 도시개발채권의 전부. 자, 그다음에 토지상환채권 2분의 1 초과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것들이 시험 지문이뜬데 2분의 1, 3분의 숫자 올케 나오든 틀리게 나오는 답을 뽑는 지문이 아니고요. 그리고 이 토지상환채권에서 민간시행자, 민간시행자의 경우 즉 토지소유인 시행자는 지급보증을 받아. 이때 제일 더러웠던 지문이 도시개발조합인 시행자가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하고자 할때 지급보증을 받아라. 이게 제일 짜증나는 문제야 도시개발청 민간입니다 그러나 수용 방식에 있어서는 조합은 시행자가 될 수가 없죠 그리고 하나 더자이 지금 토지상환채권 같은 경우에는요 아~ 어, 기명식 채권인데 일정한 경우 양도 양수가 가능하다 이렇게 봐야겠고 선수금 관련해서요 민간 시행자 어떻다 공사 진척률 백분의 십10 이상이다 요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해서 선수금까지 정리를 해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논의를 할 것이 자, 저, 토지 등의 공급에서 지금요 도시개발사업 수용방식을 통해서 만들어진 토지 기본은 조성토지라는 표현을 쓰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원형지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틀만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원형지가 먼저 나와 있는데요, 이 원형지라고 하는 것과 조성토지 차이가 뭐냐면 도시개발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로 설치하고 뭐 가스관도 다 심고 완벽하게 세팅한 토지를 가리켜서 조성 토지라는 표현을 쓰고요 원형지라고 하는 것은 자 어떤 개념이니까 도로 대충 만듭니다 가축은 안 심어요 하수도 건안 심어요 그래서 땅을 싸게 분양해서 이 토지를 매입한 사람이 마저 사업을 하는 것을 개발할 수 있는 것을 원형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논리 구조가 일단 조성토지는 완벽한 기성제품을 얘기하고요. 원형토지는 만들다 만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이 원형제는 주로 어디에서 문제가 되냐면요.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건이 바로 세종시에서 문제가 됐습니다. 도시개발사업 하면서요. 자, 이 국가나 지자체가 땅 필요하단 말이죠. 그때 걔들한테, 국가는 시장한테 큰 마진을 남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원형제 출발점이에요. 자 그리고 그 질문 중에 나왔던 게 이제 뭐가냐면 학교용지, 공장용지가 나와 있어. 요 이게 이제 뭐냐면은 어, 세종시에서 삼성전자하고요, 고려대학교 사건인데요. 세종시를 개발해 가면서 사실은 땅을 얼마에 팔아먹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자 학교도 들어오고 공장도 들어와 이제 정상적으로 도시가 운영이 되게 됩니다 근데 세종시 개발 초기에 처음에 삼성이나 고려대교에서 거기에 이제 입주를 할 것처럼 얘기를 하다가 입주를 할 것처럼 얘기하다가 갑자기 갑자기 없던 일로 돌려버렸어요 경기 사,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토지를 분양받지 않겠다 그런데 어떻게든 팔아야 돼서 그래서 우리 법에서 원형지라고 하는 개념을 만들어서 논리구조가 이런 식이야 평당 100만 원에 수용을 합니다 그래서 조성토지는 한 600, 700을 받아먹는 게 조성토지 기본 구조이고 원형지는 한250 정도에 분양을 했던 것이 바로 원형지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원형지라고 하는 것은 이것저것 다 떠나서 겁나 싸게 분양을 하는 것이다라는 뉘앙스가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관련한 쟁점 보면 원형지 개발제 국가 지자체나으 있고 학교용지, 공장용지를 개발하고자 하는자도 나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일는주로 뭐가 되냐면 아, 로로 학교, 국가와 지자체가 핵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종시 사건 때문에 바로 학교 부지를 매입하는 학교 법인이라든가, 혹은 공장 부지를 매입하는 뭐 삼성 같은 법회사들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개발 때 선정이라고 그래서 이건 뭐 어렵지 않죠. 국가 지자체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수익 계약의 방법을 합니다. 그래서 원칙은 수익 계약이고요. 문제는 학교 용지하고요. 그다음에 공장 부지 될 텐데 이건 몰라도 사실 되는 사안인데 이런 논리죠. 사실은 원형지라고 하는 거. 좀 수익기약으로 가야 됩니다. 자, 특수한 사람에게 분야을 하는 거니까. 근데 삼성하고 고대한테 만약에 어, 그냥 수익약에서 싸게 넘겨준다. 특히 시비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경쟁입를두번 붙인 다음에 두번다 유찰적이다면 그때는 수익약의 방법에 의해 할수 있다. 이건 잊어버리시고요. 그래서 지금 구조를 보셔야 돼. 원형제는 주로 누가 매수하는 거다. 국가 지자체. 근데 민간도 경우에 따라 어떻게 할수 있다. 매수할 수 있다. 이게 뼈대가 되셔야 돼. 그래서 중간적기다 필요 없고요. 자그 어, 다음 페이지가면 공영제 공급변제자 3분의 1 이내 나와 있죠. 아까 저기 보가 있었죠? 어, 토지상권 제권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원형지 저 3분의 1 초과할 수 없고 3분의 1까지만 공급할 수 있다. 이런 것들 처음에 많이 나와요. 근데 답은 아니고요. 자, 그러면 원형지 파트에서 답이 뭐냐 그랬을 때 공급 가격이라고 하는 것. 자 앞에서 조성 토지 대응해서 원형들은 겁나 싸게 분양을 하는 것이다라고 미리 전제를 했습니다. 겁나 싸게가 뭐냐라고 했을 때, 예 감정가 플러스 공사비, 감정가 플러스 공사비 자세히 보지 마시고요. 겁나 싼 가격이 뭐냐라고 했을 때 감정가 플러스 공사비라고 하는 거. 이거랑 이제 나중에 비교할게. 이 조성 토지 가격은요. 기본적으로 감정가고요. 감정가고 그다음에 지금 원형재 공급 가격은 감정가 플러스 공사비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감정가가 더 비쌉니까 감정가 플러스 공사비가 비쌉니까 했을 때 감정가가 훨씬 비싸요 이게 이제 어떤 얘기냐면 기준 시점이 틀려요 예를 들어서 이때 원형제 감정가라는 것은 개발 계획을 수립할 때의 감정가를 의미하게 되는 것이고 저 조성토제 감정가라고 하는 것은 제일 뒤에 사업이 다 완료됐을 때의 감정가예요 그러니까 아, 뒤에서 이 조성토제 가격 공급 가격이 원칙이 감정가가 될 텐데 얼핏 보면 감정가 플러스 공사비가 싼 것처럼 아, 비싸게 보일 수 가 있는데 외우시라고 자 우리가 이제 도시개발법에서 겁나 싼 가격 할 때는 뭐라고요 감정가 플러스 공사비 이게 첫 번째 암기 항목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요 전매 제한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자 여기 이제 길게 돼 있는데요. 원형질은 감자가 플러스 공사비 겁나 싸게 분양을 하게 된다.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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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잡다는 거예요. 겁나 싸게 분양을 한다. 그래서 싸게 분양받은 분은 투기에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즉 전매할 수 없다. 일정 기간 동안 몇년이야 이런 걸외우시는게 아니야. 자 그런데 우리가 외야될 결론은 이게 자 원형질은 싸게 분양했으니까 투기의 대상이 되서는 안 된다. 근데 전매전을 받지 않는가? 국가 지자체 어떻다? 국가 지자체는 이때는 아 어, 바로 전매전을 받지 않는다 결론을 가셔야 돼자 법조문이 깔끔하지 않게 구질구질하게 나와 있는데 국가 지자체는 투기 를 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전매전을 받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 더 이주용 주택도 다 전매전을 받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죠 해서 법조문이 깔끔하지 않은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전매전을 받지 않는 사람 누구냐 국가 지자체 그리고 또 하나가 이주용 주 주택이라고 하는 거 해서 논리 구조는 거죠 국가 지자체라고 하는 사람은 투기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전매자를 받지 않는다 그리고 이중 주택이라고 하는 것도 어떻다 전매 제안을 받지 않는다. 이건 이제 왜 그러냐면 뭐 설명은 별 필요 없는데 자 우리가 주택이라고 하는 건 주택법 공법 영역에 가면은 이제 어또뭐 세법도 마찬가지 주택이라는 개념이고 주택이라는 것은 어 토지하고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어이 건물 두 개를 합쳐 놓은 것을 우리가 이자 주택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렇죠. 예 지금 이제 원형제는 일정 기간 동안 팔아먹을 수가 없다라고 했는데 이 토지 외에다 이주형 주택을 지었을 때이 주택 분양할 때 땅은 안 준다. 이건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주용 주택도 다 전매전을 받지 않는다. 그럼 정리해볼까요? 지금 원형지에서는 두 가지입니다. 겁나 싸게 분양을 하는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겁나 싸게 분양하는 것이 무엇이다. 라고 했을 때 그게 이제 감자값 플러스 공사비가 아주 싼 가격이라는 뉘앙스고요. 한편 싸게 분양받았으니까 전매전을 받는다. 그러나 믿을 수 있는 국가 지자체 전매전을 받지 않는다. 그리고 이주용 주택도 전매전을 받지 않는다. 요 정도가 전부예요. 그래서 요 정도가 저희 아, 어, 바로 조, 원형제, 원형제 관련한 캔점 장점으로 볼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조성토지라고 하는 주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조성토지 얘기는요, 크게 두 가지 뼈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자 공급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 의 이슈가 될 것이고요. 또 하나가 공급 가격이라고 하는 것 이렇게 두 가지 주제로 나눠지는데 먼저 공급 방법 요건 뼈대만 잘 잡으면 돼. 원칙 본지게 뭐라고 되냐면 경쟁 입찰이라고 하는 것 나와 있어요. 그리고 특례로서 추첨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수의 계약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문제 구성할 때는 이런 식이죠. 이것이 추첨인지 수의 계약인지 경쟁 입찰인지를 가지고 물어보는 문제. 자, 첫 번째. 경쟁 입찰 나중에 지문 분석해 드리겠고요. 그 추첨 보니까 330제곱미터 이하의 단독 주택 용지하고요. 주택법에 따른 공공 택지라고 이렇게 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구질 구질한 내용이고. 해서 지금 이걸 정확히 외우셔야 돼. 자 단순화시키면 주택용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수 있다 바로 초첨의 방법에 따라 분양할 수 있다 이건 뭔 얘기냐면 우리 경쟁입찰을 붙인다는 얘기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 그걸 매입하고자 하는 사람 금액 높게 쓴 사람들에 분양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추첨이라는 얘기는 큰 마진을 남기지 않겠다 그래서 큰 마진을 남기지 않는 게 뭐라고요 주택 용렇 이렇게 단순화시키라고주택게지는어떻게할수게 이렇게 이렇게 아, 이렇게 이 이렇게 이이 주택경제 유형으로서 3 3이제곱미터이하의단독주택용게 나와 있죠. 해서 단독주택용게이 얼마? 자, 100평까지는 게이렇 않겠다 그다음에 공공 택지라는 게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주택과서 따로 공부할 텐데 그게 공동 주택 용지예요. 의미상. 해서 자, 단순화시켜서 주택 용지는 어떻게 한다? 자, 추첨의 방식으로 분양한다. 좀더 구체적으로 하나는 332의 단독 주택 용지고 이에 대응해서 공동 주택 용지로서 설명하고 있는 게 공공 택지라고 하는 것. 자, 다끝내셨어요 그리고 오른쪽 페이지에 수의 계약 나오는데 외 우지 안 씁니다. 자, 그럼 이제 시험 지문에 지금요 볼까요? 구조 법조문 구조를 보게 되면 경쟁 입찰 원칙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런 이러, 경우는 경쟁 입찰에 의한다. 그럼 다 틀린 거예요. 왜? 우리 법에는 추첨의 경우 330제곱미터 이하의 단독 주택용지 요 얘기 하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330이하의 단독주택용지 하나고, 그 다음에 공공택지 이것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뭐 한두개더 있는데 시험에는 이것만 갖고 주장성 되고 있어요. 해서 그리고 수익 계약은 더럽게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법정 구조를 보게 되면 이러 이러한 경우에 경쟁 입찰에 의한다. 요건 낼 수가 없어요. 왜? 이 모든 추첨과 수익액이 아닌 모든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그것은 어떻다? 아, 바로 경쟁 입찰에 의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원칙과 예외가 있으면 원칙은 내는 순간 다틀리다고그랬어 오른쪽 페이지에 제일 하단부지문 경쟁입 4번 지문인가요? 자 끝에 머리 보니까 경쟁 입찰의 방법에 의한다에서 틀리게 뽑았죠. 그 당시에 답이 됐던 지문인데요. 자 그건 앞을 보면 안 돼. 무조건 시험지문에 경쟁 입찰에 의한다면 다 틀린 거야. 왜? 우리 출제위원들은 예외 항목만 갖고 출제거든요. 수익이 하게 됐든 추첨이 됐든 요 항목을 아무거나 하나 끌고 들어서 이런 경우에 경쟁 입찰의 방법에 의한 데서 틀리게 구성을 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어떻다고요 단순화 시켜야 돼. 경쟁 입찰의 방법에 의한데는 무조건 틀린 거야. 그리고 이제 수익액이냐 추첨이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건데 문제는요 간단한 걸 외우셔야 돼 우리가 추첨 330A 단독 주택용지하고 또 하나가 공공택지라고 두 개만 암기를해달라고랬어요 그러면 나머지다담보다수의 계약에 의한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심문들 보시게 되면, 예를 들어서 103페이지 자 제일 위에 박스 1번 지문 단독 주택용지로서 3 3 2 뒤에 에첨 i 방법으로 분양할 수 있다. 오른 e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택법령상 공공 a 지 추첨의 방법으로 분양할 수 없다 없다니까 틀린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만 기억하십니다 3 3 0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용지하고 그 다음에 공공택지는 어떻게 할수 있다 추첨의 방식으로 분양할 수 있다 그러면 그두 번째 박스에 뒤에 수익액의 방법이의할수 있다 오른편 수익액의 방법을 할수 없다 틀린편 수익액의 방법을 할수 없다 틀린편 이렇게 구석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뭔 얘기인 거 아니 앞에 수익액의 방법을 할수 있다라는 표현이 있으면 그 앞에 뭐만 없으면 돼요 330이의 단독주택용지라든가 So on. 공공택지만 없으면 어떻다? 다 오른편 이렇게 단순화 시키셔야 돼. 그래서 수의계약을 외우는 게 아니라 개수가 여덟 개인가요 아홉 개인가요 더럽게 많아요. 이걸 다 하나하나 다 외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3 3 2이의 단독주택용지가 아니면 그때는 뭐가 된다? 바로 수의계약. 뭐라고 뭐라고 설명을 하거든요. 그리고 공공택지가 아니면 그리고 잘 모르는 얘기 쭉 나와있으면 이따가 수의계약해서 정리 들어갑니다. 지금 어, 조성토지의 공급방법이라는 것은 원칙은 경쟁이 자. 근데 어차피 시험에서는 원칙적으로 이런 말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런 질문이 구성이 됐는데 지금은 뭐가 나오든 간에 경쟁의처럼 다 틀린 편 이렇게 가시고. 자, 그러면 초첨 나왔을 때는 두 개만 들어갔어 오른편. 3 3 0의 단독 주택 용지하고 공공 택지 들어가면 오른편. 나머지는 다다 수의 계약 이렇게 가시는 거 수익액을 하나도 외우지 않고도 이렇게 문제를 붙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제원들은 이렇게 초첨과 수익액의 경우수를 가지고 이걸 가지고 경쟁입찰에 붙이기도 하고 또는. 추첨에 붙이기도 하고 또는 수익에 붙일 거예요 그래서 그 예외만 가지고 가실 거예요. 마지막 쟁점이요 공급하격 원칙은 요 감정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 조성 토지의 가격과 감정가가 원칙이다 근데 이제 시험 문제가 원칙은 사실 내면 좀 그런데 내기가 좀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떻게 분석을 했었냐면 감정평가 및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감정가 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예시를 했었구요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감정가가 있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나서 예외라고 해서 감정가 이하가 나와 있어요. 해서 사실은요, 뭐가 뜨든 간에 다 감정가 이하야. 우리 법조문은 감정가란 말은 예시를 안 하고 이게 원칙이거든. 그러면 법조문에 뭐가 있다고요? 감정가 이하. 해서 종류가 쭉 나와 있다고. 학교, 폐기물 처리시설, 공공청사, 임대주택, 아, 뭐죠? 종합의료시설, 그리고 버스정장 쭉 나와 있죠. 그러면 무엇이 됐든 간에 담보가 된다. 다, 감정과 이하,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왜? 우리 법조문은 감정가에 대한 설명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자, 뼈대만 잡는 거야. 해서 조성토지 공급 방법은 원칙은 감정가 그리고 일정한 경우는 다, 다 바로 감정가 이하로 분양할 수 있다. 논리 구조가 뭐냐면은 감정가 이하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감정가 이하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좀 필요한 시설, 설치를 좀 장려해야 될 시설 이런 뉘향성을 가지고 있다고요. 학교, 폐기물처리설 공공청사, 임대 주택. 바로 종합 의료 시설, 시장, 자동차 정류장 그리고 무료의 사회복지시설 등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 시험에서 무료의 사회복지시설, 유료의 사회복지를 이렇게 말장난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건 별론이고 지문 중에 그 옆에 일본 지문처럼 그냥 감정 이하로 공급할 수 있다. 그럼 다 오른편 되는 거예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래서 극단적으로 그 무료의 사회복지시설과 유료의 사회복지시설 따져 물었던 문제는 있지만은 구조 보셔야 돼. 다시 이건 똑같죠. 우리 경쟁이 잘은 다 틀렸다. 그 다음에 두 번째, 1호, 1호 한 경우 추첨하면 330 이하의 단독 주택 용지이거나, 공공 택지면 오른편 나머지는 다 수익이야 이렇게 가셔야겠고 그 다음에 이제 원칙은 감정가라고 되어 있고요 일정한 경우 감정가 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지난번에 한번 무료의 사회복지를 나왔지만 뭐가 안 나오든 간에 다 뭐가 된다 구체적인 항목이 나면 다 감정가 이하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구성할 때빠는 거예요 학교 학교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감정가로 공급해야 된다 그럼 틀린 거라고요 무조건 담보라 예외 감자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다. 여기까지 보셨고요 잠시 쉬었다가 환지 방식부터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